아, 그냥. 아이고. 후딱이야. 네. 형. 어. 왜, 왜? 오늘 라스트. 아, 해피. 해피 야, 엔딩. 이거저거 다 먹어보자. 아, 좋죠, 형. 오늘 제가 진짜. 야. 싹 모실게요. 근데 또 사우나하고 고기도 상당히 좋은 조합입니다. 아, 예, 좋지. 그러면 그 아까 그 기장님이 그 얘기했던 거 이게 뭐 약돌 그 한우지? 그렇죠. 좀 알아봤는데 이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이 아까 저희가 있던 가은읍, 가은역이 있었잖아요. 어, 가은역, 가은역. 그 가은읍에서 나오는 이 거정석을 문격 약돌이라고 부른대요. 진짜 실질적으로. 아, 그냥 가은역에서만 나오구나. 그 돌이. 거기서만 나오고 심지어 그 게르마늄, 알죠? 게르마늄 팔도 뭐에 좋은 거. 맥반석도 게르마늄이잖아요. 맥반석, 맥반석. 거기에 100배래. 우와, 그럼 어마어마한 거네. 어마어마해. 아니, 그래서 그 약돌을 갈아서 돼지를 먹여서 이게 문경 약돌 돼지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네. 한우 먹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고기 먹어요? 한우 약돌하고 네. 돼지 약돌 반반 먹자. 아, 반반이 있어요? 어, 여기 반반 때. 어, 좋다, 좋다. 네. 그래. 왜 고민해? 다 먹으면 되지. Hello, can I catch your order? Yeah, famous 약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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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돌 카우? 야, and the pork? 어, 한국어로 해주시겠어요? 반반 주세요. 하. 네, 반반 먹어요. 아, 예, 예. 아, 요거 반반 주시고요. 네. 오미자 막걸리. 네, 예, 예. 오미자 막걸리.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 어, 형님. 오, 오, 어, 형님. 오, 오, 형님 어떻게 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니들 뭐 여기서 촬영을 하냐? 아, 야. 오, 오, 오. 전동호랑이. 오, 장핏밥을요. 네. 너무 멋있어. 야, 지금 네, 형님 모시고 네.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여기 전 노래하고. 예, 아, 일 있으셨구나. 밥 먹고 가려는데 인터넷 치니까 20이 딱 나오고. 아, 그렇구나. 20. 아, 야. 감사합니다, 형님. 예, 예, 예. 아, 너 니들 와 있다 그러길래. 아, 감사합니다, 형님. 예, 예. 형님이 오신 거야, 우연히. 아, 그래서 나한테, 야, 상렬아, 여기 어마어마한 맛집이야. 아, 대박. 어, 야, 야. 와, 왔다, 와. 네, 네. 아, 아. 와, 너무. 어우. 와, 맛있겠다. 여섯 종류가 그냥 다양하게 나오니까, 아, 질리지가 않는 거야. 조금 조금씩 다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 와, 오... 형님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너 고기 잘 굽냐? 괜찮게 구워요. 꽃등심. 아, 풍미가 진짜 다. 어마어마합니다. 아, 여기 두께 봐. 거의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 아, 맛있겠다. I like to see you wiggle wiggle for sure. It makes me want to dribble dribble. 오, 너무 맛있겠다. 아, 어, 여기 있네. 어, 야. 야. 아, 나는 이게 내 스타일이다, 차라리. 야, 탄산 올라오는 거 봐.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요즘에 유행하는 명언이죠, 또 형이 만드신. 아, 좋네. 와, 오미자 막걸리라고 이제 굉장히 오미자 향이 가득하네요. 야, 와,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음료수 같아. 상어바 맛이야. 아, 비슷하다. 그 상어바야. 진짜 비슷하다. 비슷해. 진짜 맛있다. 이거 술 처음 배우시는 분들 이런 걸로 드시면은 저거 MD들이 좋아할 만한 약. 그렇지, 그렇지. 어, 이 정도만 먹는 거죠? 플라워 등심은 요때 안 먹으면 요거 법도가 아니야. 네. 동생이 구운 플라워 등심 아하. 한번 드셔보세요. 어, 소금 예쁘다. 핑크 솔트. 아, 맛있겠다. 와, 어때요? 와. 와, 어때요? 와. 와. 회에서 그냥 조명탄이 막 터지네. 그냥 불꽃놀이.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약돌이라서 그런지 뭔가 더 풍미 있는 것 같고. 이 고기가 맛이 되게 다부지다. 와. 둘이 이제 매시업이 되는 거야. 잘 묻으니까. 이게 살치살이거든요. 기름진 와. 살치살. 아, 미쳤다.
꿈틀꿈틀하는 거 봐, 싱싱해서. 꿈틀꿈틀하는 거 봐, 싱싱해서. 오. 형, 지금 형이 손 떠는 거야. 어, 그런가? 예. 진짜 부드럽다. 솔트에다가 하나 찍어 먹어도. 근데 이게 저 사람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약돌이.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앞에 21일 동안 숙성이 돼 1.2도로. 그래서 더 부드러운 것도 있고. 좀 질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거, 어? 문경 요거 약돌 한우 먹으면 딱 제대로, 제대로. 야, 목사. 오늘 이 여기 문경 와가지고 반반 잘 시킨 게, 야, 새바닥이 거의 롯데월드네. 없는 게 없어. 바이킹도 있고 뭐 디스코 방방도 있고 다 있네. 우리가 보통 돼지면 돼지로 가고 소면 소로 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반반 너무 좋다. 야, 겹살이 돌려, 겹살이. 돼지 안 먹으면 근데 서운하지. 그럼 겹살이 해줘야지. 야, 이거 좋아 보인다, 거기. 그럼, 그럼. 아, 침 고이네. 아유. 야. 형, 시애미가 다 구웠어요. 드셔보세요. 아, 소금 술발을 해야 돼. 이것도 그거, 약돌 돼지. 오. 나는 개인적으로 내 취향은 돼지네. 왜냐면 얘가 좀 기름기가 조금 더 있어가지고 먹기는 더 좋은 거야. 돼지도 이렇게 부드럽네. 뭐 기분상일 수도 있는데 확실히 달라요. 아, 여기 뭐 고기는 무조건 성공이다. 와. 어. 아. 둘, 둘, 둘. 아. 가자 이제. 오늘 이 CME가 찬 이 순수 투어 어떠셨어요? 아. 자, 진짜로. 쓱쓱 투어야. 네. 쓱쓱 투어. 어. 왜? 쓱쓱 투어는 그냥 순식간에 형이 그냥 쭉쭉 흘러갔다 이거야. 루즈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야. 아. 굿데이.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오늘이 그냥 첫째 날이에요. 내일은 제가 조금 더 좀 서프라이즈하게 담을 수 있게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나는 왜냐면 이거 위주였거든. 맞아요. 근데 오늘은 CME 스타일로 또 이렇게 여행을 다니니까 이렇게 알찬 게 있다. 아, 어. 술. 얼마나 행복해. 어, 술 없어도 되네. 나니까요. 어, 근데 진짜 음복 많이 안 하시네요. 아, 진짜로. 안 먹은 거지, 그냥 거의. 아,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어, 최초야. 진짜? 아예 안 먹어. 정말로 영.